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시로, 노게임 노라이프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12,0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9cm입니다. 체스말과 카드를 손에 든 여유있는 표정과 미소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된 머리카락은 한가닥 한가닥 섬세하고 선명한 그라데이션 채색이 되어 있고요. 시로의 주위를 날리는 트럼프와 이 체스파를 본뜬 베이스 등 작품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카구야 루나.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4,8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총 4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화제의 새우나 이 대사 플레이트, 표정 변화용 눈동자 실이 부속된다고 하고요. 이 영상의 장면 등 다양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하츠네 미쿠 중추명월 버전.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12,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중국의 추석 명절을 표현한 이 선녀풍의 모습으로 스케일 피규어화했습니다. 의상 원안을 다룬 일러스트레이터의 투명감 있는 이 섬세한 일러스트의 분위기를 그대로 청초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입체화했고요. 차분한 색상으로 곳곳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는 이 집념의 채색에 주목해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하츠네 미쿠 겨울 히로인 버전.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16,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0cm입니다. 신격의 바하무트 콜라보로 등장한 미쿠의 스케일화 피규어입니다. 작중의 미려한 일러스트의 분위기를 그대로 입체화했고요. 사랑스러운 미소와 이 춤추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포즈, 여기에 살짝 퍼지는 머리카락의 표현 등 볼거리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흰 의상의 금색 라인과 헤드폰 부분의 기계적인 부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팻컴퍼니에서 나오는 팔폼 아마존 드래곤즈 크라운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7,020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신장을 넘는 거대한 도끼는 이미지 일러스트대로 구성을 했고요. 도끼를 내려칠 때의 기세를 연출하는 이 휘어진 파츠가 있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모험가의 배를 충족시키는 사과와 이 발밑에 겹쳐 쌓이는 해골로 던전의 탐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팻컴퍼니에서 나오는 메구밍,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13,824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5cm입니다. 폭렬 마법을 사용하는 아크 위저드 메구밍을 수용복 차림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이 어린이 체형이면서도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마무리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나오는 파이론, 샤이닝 시리즈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6일, 가격은 17,064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8cm입니다. 창백의 전격을 조정하는 이 성룡권의 사용자 파이론이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토니 씨의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입체화했고요. 박력 있는 대담한 포즈와 유연한 바디라인, 그것을 부각시키는 섬세한 의상 조형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전격 전용 베이스와 이 클리어 이펙트 효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카구라, 이 모바일 게임 음향사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5,8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며 옵션 파츠로서는 펼친 우산과 이 닫아놓은 우산이 부속이 됩니다. 이 펼친 우산과 옷뿐만 아니라 이 세세한 부분까지 채색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나오는 카미나, 천원돌파 그랜나간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4,8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선글라스는 분리된 상태로 전시가 가능하며 불투명 버전으로 교체하여 다양한 상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칼은 극중 모습대로 특별히 크게 조형을 했다고 하고요. 전용의 하반신 파츠와 함께 콕피트에 앉아서 카미나의 죽음을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나오는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은하 영웅전설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총 3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애용하는 전함에 이 함교에 있는 고급 의자와 이 누나 안네로제가 만든 케이크가 포함된다고 하고요. 전투 중에 냉철한 라인하르트와 군무에서 떨어져 부드러운 표정을 보이는 라인하르트 등 원하는 상황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나오는 사사키 하이세, 도쿄구울의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옵션 파츠로 하이세가 좋아하는 커피, 책 외에도 때때로 쓰는 안경과 퀸캐가 구성이 됩니다. 일상생활과 전투 장면의 모습까지 재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아처 아로토리아 펜드래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12,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3cm입니다. 여름에 햇볕이 잘 어울리는 시원한 색상의 수영복 차림으로 입체화했습니다. 건강한 바디는 물론 손에 든 성검, 엑스칼리버의 조형과 속에 물까지 재현된 물총 등 소품도 충실히 재현하고 있고요. 발밑의 베이스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표현하여 재현하고 있습니다. 발밑에서 튀는 물의 표현 또한 볼거리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펜서 페르소나5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6,600엔, 사이즈는 14.5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며 부속품으로서 채찍, 기관총, 하리센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시로 바니 버전 노게임 노라이프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22,8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크기는 12cm, 길이는 26cm라고 합니다. 유연하게 뻗은 팔다리, 약간 무방비한 포즈로 이 시루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고요. 4분의 1 스케일의 이 빅사이즈의 패브릭 망사 스타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나오는 아이돌 황제 네로 페이트 시리즈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19,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9cm입니다. 2015년 만우절 기획에서 선보인 임페리얼 로마 프로덕션 소속 아이돌 겸 사장의 아티스트 사진을 입체화했습니다. 장미로 장식된 진홍의 드레스에 귀여운 신체를 장식하는 진주 보석과 리본 펌프스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쿠션 소파의 정밀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볼브에서 나오는 카슈 키오미츠 당번 버전 도검남무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11,75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1cm입니다. 늠름하고 힘을 가지면서도 일상을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요염한 표정과 매끄러운 흑발, 유연한 손가락 등 이 섬세한 제작으로 볼거리 충분한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볼브에서 나오는 야마토노카미 야스사다 당번 버전 마찬가지 도검남무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11,75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1cm입니다. 일상을 방불케 하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맑은 표정과 어깨띠를 문 입과 이 유연한 팔의 관절 등 섬세한 제작으로 볼거리 충분한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아스나 소드아트 온라인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11월 27일, 가격은 18,144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등장인물 아스나를 혈맹기사단 복장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휘날리는 머리카락은 정중하게 조형되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마무리로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가슴 갑옷은 경제의 느낌을 내면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라인을 돋보이게 합니다. 바람을 받아 펄럭이는 망토도 현장감 넘치는 형태로 완성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매일이 변경이 된 상품입니다. 11월에서 12월로 변경이 된 상품인데요.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자파리 버스 해당 제품은 12월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발매 소식이 이틀에 몰려있는데 발매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구스마일 제품도 상당히 다수 출시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랜드로이드는 끝도 없이 출시가 되고 있죠. 뭐 이외에도 다양한 라인업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11월의 마지막을 상당히 많은 제품 출시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또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